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중립과 그리고 상승 전망이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체로 오늘 시장 중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자동차, 백화점, 에너지 섹터 그리고 중립입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상승, 폴더블폰 지난주부터 계속 관심 가지고 있고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내수소비재 그리고 자동차주를 추가했습니다. 관심주예요.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 중립, 자동차와 반도체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상승으로 컨택트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지수가 장중한 때 고점을 터치하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고점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전체적으로는 사실 지금 수급이 부담을 많이 좀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도 그렇고요. 국내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혼조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이 많이 사야 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요. 기관도 조심스러운 입장, 개인도 조심스러운 입장. 수급 주체 모두가 조심스럽게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딱히 뭐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많이 살 수 있는 이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 그래서 시장을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 한 1~2개월쯤 전부터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하는 이유가 우선은 올랐고 더 오르는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으니 이 돈 좀 현금 좀 쟁여놓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좀 차익 실현을 했고요. 차익 실현 나왔던 종목들이 사실은 나쁜 종목들이 아니었거든요. 대형 시클리컬 종목들 뭐 금년 실적 뭐 앞으로도 3분기도 4분기도 다 좋을 건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했다라는 부분은 우선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현금 좀 쟁여놓고 가자 이 마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체적으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당분간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테이퍼링 우려감이 만약에 미국에서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뭐 소폭의 조정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뭐 등락을 조금씩 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좋은 점은 사실은 백신 접종이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확진자 수도 더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는 조금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전체적으로 장이 쉬어갈 때는 이제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종목별 장세다. 개별 종목 장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종목별로 좀 이슈 있는 종목들, 좋은 이슈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시장 예상치. 사실은 이 대형 섹터들 대부분 시장 예상치가 좋죠. 근데 그냥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 말고 시장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별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만 접근을 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는 쟁여두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여전히 오를 때마다 차익 실현을 통해서 일단 수익을 확장해서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 가져가고 계시고 이재규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께서는 특히 8월에 폴더블폰 출시에 주목하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시장이 고점에 대한 이런 부담을 좀 느끼면서 매물들이 전체적으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6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7월이나 8월 달에 나올 수 있는 후재성 뉴스들을 가지고 후재성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우리가 공략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이 교체 주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예전처럼 많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에 8월 달에 나오는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뭐 20%든 30%든 소량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작년에 280만 대 정도가 판매됐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700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1000만 대가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연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에 접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둘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부품, 장비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접힌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심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지 바깥쪽을 만드는 뭐 KH 바틱이라든지 안쪽을 만드는 파인 테크닉스 같은 종목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KH 바텍보다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었던 파인 테크닉스입니다. 어제 어느 정도 주가의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폴더블폰에 접히는 부분, 이 힌지 부분을 만드는 이 파인 테크닉스 같은 종목은 시장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는 이 폴더블폰의 성장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종목별 장세에 좀 어울리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폴더블폰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어려운 시장에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관심주는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코스피 방향성이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사실은 현금 5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부분들, 사실은 제가 소비재 섹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소비재는 좀 길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백신 맞으면 맞을수록 여행, 면세점 그리고 뭐 화장품, 백화점 이게 소비 관련된 섹터들은 뭐 계속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포트의 일정 부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소비가 늘어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단기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소비가 늘어났다. 가장 좋은 뉴스거든요. 소비가 늘어나서 올라가고 있는 이 유가 관련된 정유주들 그리고 이 섹터들 대형 섹터들 중에 사실은 이 자동차가 이 우려감들이 있었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서 생산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현대기아차 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많이 눌러넣는 요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우려감들이 사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섹터들 중에서는 자동차 섹터, 뭐 그중에서 뭐 한 종목 고른다라면은 기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